오늘도 아침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 공기압이 안 맞는 건지. 아, 3월이라고 그래서 등산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날씨가 좀 풀리면 다시 많아집니다. 아마 아치산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거는 처음 볼 거야, 아마. 오, 클리어. 그래도 어제 한번 탔다고 조금 적응이 됐습니다. 이게 100mm다 보니까 앞에서 충격을 많이 잡아주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컨트롤이 모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짜짜짜. 과위도 이리로 하고. 자, 으쌰, 으쌰. 으쌰. 장애물이 있으면 체중을 뒤로 분산시켜서 이동을 합니다. 산을 다닌 이래 처음으로 내려가는 코스로 갈 겁니다. 시간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처음 가는 길로 몸에 나무뿌리가 같은 방향이네. 이쪽으로 처음 가는데 엄마 와, 이쪽은 굉장히 험한 곳인데 이쪽 와버렸대. 우와 우와. 아, 여기서 이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네. 약간 방향 좀 잘 못 찾았습니다. 가다가 자, 저번에 봐둔 코스가 있습니다. 저길 어떻게 가지? 자, 으쌰. 이쪽에 약간 우회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예, 살짝이 업다운 몸에, 기어 변속을 순간적으로 놓쳤습니다. 아, 계속 어필이구나. 그래도, 아, 자, 여기는 못 넘어가겠다. 예전에 처음 타던 시절은 여기서 클릿을 끼면서 왼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도 경험을 하고 그랬었죠. 흔히 토끼 잡으러 간다고 농담으로. 그래도 이쪽으로 왼쪽으로 떨어져도 거의 나무기 때문에, 낙엽에 그렇기 때문에 다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며칠 전 산책 나왔는데 코스가 너무 좋아서 으쌰 으쌰. 이게 바로 XCO? 그렇다고 봐야죠.
감사합니다. 아하. 자, 여기도 사람들도 계단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 옆에 이렇게 오솔길들이 항상 있습니다. 사람 등산하시는 분들은 저 길로, 우리는 이쪽으로. 탱크도 타고 으쌰 으쌰 으쌰. 하지만 방수범은 근무. 그렇지. 으쌰 으. 바위가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자, 여기도 아까 전에 그 길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아, 어쩔 수 없이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하.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